안녕하세요. 헐랄랄랄랄.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또 오랜만에 홍어머니가 익혀서, 네, 홍어머니 익혔어요. 지금 일하는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잠겨 있지만, 또 오늘도 한번 여러분과 재밌는 아침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 ASMR 같다고요?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오, 이제 다 오늘의 라디오 DJ는 홍중입니다. 홍디, 홍문이요. 네. 자. 아이고, 지금 일어나셨다고? 타이밍 좋네요. 아침 시작을 이제 저와 같이 하는 거죠. 아, 홍디, 홍디. 여러분, 다들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일어나신 분도 계시고, 또, 뭐 하고 있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오늘 무슨 내용을 할 거냐면, 오늘은 딱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네, 홍문입니다. 오늘 이제 점심 추천 및 플레이리스트, 홍중의 플레이리스트를 알려주는 것을 시 진짜인 것 같은 그냥 소통 방송입니다. 네. 네, 소통 방송 오늘도. 네, 아, 제 직캠을 보고 계셨다고. 네, 살짝 민망하네요. 네, 그 뭐냐, 아, 지금 또 미국은 밤이라고. Hello, it's me. 굿나잇이네요. 거기는 홍나잇이네요. 홍나잇. 네, 아, 오늘 기분 너무 좋습니다. 아침부터 여러분이랑 이렇게 브이앱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침부터 일하고 계셨구나. 쉬는 시간이라고. 아이고, 제가 아직, 저도 밥을 아직 안 먹었어요. 저도 지금 일어나가지고 여러분한테 점심 추천도 좀 받고, 네, 그러려고 합니다. 점심 추천해 주세요. 저도 점심 추천해 드릴게요. 네, 아, 댓글도 많이 달렸네. Sleep. 아, 여기는 모닝인데, 아, 이제 좀 밤인 지역에 이제 팬분들은 이제 굿나잇이네요. 점심 어묵국? 와, 어묵국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는데요? 아, ASMR 같아요? 네, 아, 좋네요. ASMR 다시 잠드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점심에 삼겹살. 와우. 점심에 삼겹살 너무 좋죠. 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점심에 삼겹살 너무 좋죠. 네, 아, 얼굴 보고 싶시다. 지금은 좀 힘듭니다. 제가 지금 바로 일어나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뭐라도 하고 싶은데 얼굴까지 보여드리기에는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보이스로 켰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좋아요. 저는 그래서 네, 계속. 아, 저 요즘 꿈을 잘안 꿔요. 그래서 꿈을 잘안 꾸는데, 여러분 뭐 요즘에 재밌는 꿈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밌게 약간 하면서 읽어드릴게요. 아, 전화하는 것 같아요. 안녕? 뭐 하고 있었어? 잘 잤어? 아, 맞아요. 독수형이 지금 사인이어에 나오고 있죠? 아, 진짜. 안 그래도 어제도 연습실에서 만났는데, 아, 많이. 아, 그래서 사인이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독수형도 TV에 나오니까 뭔가 이렇게 좋네요. 제 연습생 때부터 보던, 같이 있던 형들이 이제 다, 저도 그렇고
다 이렇게 조금씩 세상에 나오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요즘 꿈에 에이티즈가 많이 나와요? 에이티즈가 나오면 뭐예요? 에이티즈가 많이 나오는구나. 저 지금 약간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잠깐 약간 정신을 차려보세요. 일어나자마자. 아, 근데 이게 좋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아, 다들 댓글 아 보고 싶다고. 저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했잖아요. 오늘 딱두 가지는 무조건 하고 갈 거예요. 점심 추천과 플레이리스트 공개. 그래서 점심을 먼저 추천. 아, 여기 닉네임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 되게 닉네임들이 재밌는 게 많네요. 제가 옛날에 댓글에 제 지금 V에 그게 뭔지 뭐야, 내 목소리가 나오네? 제가 지금 그 V앱에 그 닉네임 뭔지 아세요? 여상이 목소리 국보급이에요. 네. 제 이름이 여상이 목소리 국보급이고, 이걸로 옛날에 댓글을 달았었어요. 제가 좋아요를 벌써 2,512개나 눌렀네요. 네. 여튼, 그래서 오늘 아침 겸 점심인 것 같은데요? 아침 겸 점심을 좀 추천해 드릴게요. 점심 메뉴. 일단, 초록창에 점심 메뉴 추천을 한번 쳐보고. 우리 한번 점심 메뉴 뭐 먹을지 한번 골라봅시다. 오늘 날씨 좀 좋죠? 이제 가을 느낌인데, 날씨도 좋으니까. 점심 메뉴는 요즘에 뭐가 맛있을까요? 점심으로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제 점심으로 찜닭을 먹었거든요. 괜찮더라고요. 네, 그것도 좋을 것 같고. 약간 오늘은 약간 점심으로 약간 닭 요리를 먹고 싶은 날인데요. 삼계탕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한번 고려해보세요. 아니, 아프지 않고 일어나자마자 이거 켜서 그런 거예요. 목소리가 좀 그래요. 아이고, 안동찜닭 좋죠. 안동찜닭. 여러분도 저한테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거 있으면 우리 같이 오늘 그걸 먹도록 해요. 저도 점심 먹을 거거든요. 저는 사실, 아, 이거,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닭을 좋아하는 분들께서 조금 저를 되게, 닭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순살파예요. 찜닭은 특히 순살파입니다. 그거 다 발라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발라먹기가 너무 귀찮아요. 순살파예요, 저는. 네, 순살파입니다, 저는. 아, 대학교에 있어서 못 듣고 있다고. 아, 뼈가 좋지 않지, 죄송해요. 초밥 좋아하죠. 초밥 너무 좋아하죠. 아이고. 아, 오늘 뭐 하냐고. 오늘 에이티니 생각해야죠. 당연하죠. 그쵸. 찜닭은 밥이랑 먹어야 되는데, 당연히 순살이죠. 그쵸. 근데 어제 여상이랑 같이 점심을 먹었거든요, 찜닭을. 근데 뼈를 시켜 먹었어요. 제가 마라탕을 딱한번 먹어봤어요. 그때 팬분들께서 이거 마라탕 서포트를 해주셔서 그때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좋았어요. 홍베리. 다 발라주신다고? 좋은데요?
아, 마이크가 흰색인 이유. 사실 그것도 엄청난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처음에 제가, 저는 원래 레드 계열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빨간색을 골랐었다가 민기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민기는 어떤 색을 할까? 뭐 보라색도 나오고 파랑색도 나오고 흰색도 나오고 그랬는데 민기가 계속 고민을 하길래 민기한테 너정 없으면 너가 빨간색을 할래? 이랬는데 민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빨간색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아, 민기도 빨간색을 하고 싶었구나 이래서 제가 저는 근데 그러면 흰색도 좋다고. 너무 흰색하면 어떤 착장에도 잘 어울릴 것 같다. 색감 없는 흰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흰색을 하게 됐죠. 그래서 민기는 빨간색이 딱 눈에 마음에 든다 그래서 민기한테 이제 빨간색 줬는데 민기가 빨간색도 이게 조금 색감 좀 다르게 해서 번호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 종일 고르는 거예요. 다 비슷한 색깔 두고 그래서.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이랬는데, 야, 똑같아. 이게 나요, 이게 나요. 나오면 똑같다니까? 이러다가, 이제 민기는 그 색깔로 하게 됐죠. 네. 아이고, 제가 얘기하는 사이에 댓글이 많이 넘어갔네요. 댓글을 좀 읽게요. 아, 틀린타는 밤이라서 자야 된다고. 아, 안녕히 주무세요. 진짜, 오늘도 좋은 꿈 꾸길 바랄게요. 굿나잇. 네. 아, 그러면 아이라를 가고 싶다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저 슬슬 노래 추천으로 넘어갈게요. Hello, Brazil. Hello. 자, 노래 추천으로 갈게요. 그러면 아, 제 목소리가 지금 괜찮나요? 평소 제 목소리는 아닌데 또 이렇게 라디오 할땐 조금 이렇게 잠긴 목소리가 더 낫지 않나요? 높은 것보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거 노래를 좀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노래가 또 하나 있어요. 예, 이 노래인데 아침에 듣기 좋은 노래죠. 에드 시런인가 저스틴 비버의 I Don't Care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 좋아요. 제가 요즘 아침마다 거의 듣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제 우리 비범 선배님의 노래가 또 나왔거든요. 사랑 노래라는 제목으로.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도 정말 좋아요. 잔잔하게 들으면 좋은 노래. 감질맛 나게 여기까지만. 아, 노래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노래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또 네,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듣는 노래 중에 아, 그 나중에 리폼 중 어디쯤이냐고. 리폼 중 제가 이것저것 요즘에도 많이 하면서 어떤 걸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방송에 어떻게 담으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제가 그게 정리되는 대로 바로 또 리폼 중 할게요. 지금 3화까지 나왔잖아요. 리폼 중이 100화가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제 슬슬 가을이니까 가을에는 또 가을에 듣기 좋은 에이티즈 노래도 있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을에 듣기 좋은 에이티즈 노래는 아마 이 곡이 아닌가. 네, 이 노래 맞아요.
어때요? 좋죠. 이거 가을에 딱 듣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딱 처음 듣자마자 뭔가 이렇게 가을 한강? 사람 없는 한강? 약간 이런 느낌 났거든요. 그래서 유토피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죠. 좋죠. 맞아요. 또 가을 밤이 되면 또 오로라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또 가을에 듣기 좋은 노래 뭐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좀 추천해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좀 추천해주실래요? 제가 들어볼게요. 이렇게 노래 다양하게 듣는 거 좋아해서. 기공자님. 아, 어제 그거 봤어요. 저 노루구를 봤는데. 제가 그거 진짜 그렇게 들어갈 줄 몰랐네. 아, 그렇게 들어갈 줄 몰랐어요. 약간 민망해가지고, 이제. 그럴 수 있죠. 네. 되게 재밌게 로그를 잘 편집해 주셔가지고, 저도 요즘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듣는 재미, 찾아보는 재미가 있네요. 여러분이 추천해주는 노래 또 한번 볼까요? 자, 나 가을에는 그 에이티즈라는 그룹이 좋더라고요. 아, 좋죠. 좋아요. 이건 절대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추천해준 노래예요. 저는 가을이니까 가을에는 저는 가을에는 이 노래요. 이제 뭔 노래인지 아시나요? 이든형의 I'm Yours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도 가을에 좋고. 좋은 노래들이 너무 많네요. 나중에 한번 100곡짜리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올려드려야겠어요. 아, 저 목소리 좋죠. 그럼 이쯤 돼서 좀 궁금한 거 있나요? 에이티즈에게 혹은 홍중이에게 혹은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아, 뭐 먹고 있냐? 아, 먹는 소리 들어가는구나. 사실 지금 매니저님께서 커피를 사다 주셔서 에스프레소 스무디를 먹고 있었어요. 이거 되게 맛있거든요. 아, 죄송해요. 먹는 소리가 들어갈 줄 몰랐네. 으구. 그래서 이거 뭐 되게 댓글이 빨리 달리네요. 나 스무디 맛있겠다고. 자, 저 그러면 또 무슨 얘기? 저 데이식스 선배님들 노래 되게 좋아해요. 엄청 좋더라고요. 목소리들이 다들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좋아해요. 피어싱이요? 아, 사실 이제 귀에는 또 뚫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하기도 좀 힘들고, 이게 한쪽에만 많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쪽으로 누워서 잘수 있었는데, 이제 양쪽 다 많으니까 딱 정자세로 자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뒤척이다 보면 귀가 조금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일어나서. 그래서 더는 안 뚫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지금 기분은 그렇네요. 아,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시작한다고. 감사합니다. 자, 이거 ASMR 같아요? 또 이게 약간 효과가 있네요, 이 이어폰이. 댓글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여러분. 그쵸, 이거 피어싱 하는 거 힘들죠. 다들 염증. 아, 맞아요. 아, 저랑 같은 데 뚫었다고, 다가 염증 났다고. 그리고 아파요, 염증 나면. 아프면 안 되지. 아이고. 파이어킹도 좋은데. 이렇게 가을 아침에 들으면 좀 너무 진취적이지 않을까요? 약간 너무 뭔가 해야 될것 같은 노래네. 빼미야, 빼미야. 프롬도 좋죠. 프롬도 좋죠. 저는 프롬 가사를 아직 가끔 봐도 가끔씩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감정이. 그때 썼을 때가 데뷔 전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런 노래 또 한번 써보고 싶네요. 요즘도 작업 열심히 하고 있죠. 작업도 열심히 하고, 연습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니까, 우리 또 언제나 그렇듯 열심히 살고 있죠. 오늘 저는 한 10시 40분쯤 일어난 것 같은데요. 일어나자마자 진짜 거의 이걸 켰어요.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재밌는 댓글을 읽을 수 있게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프랑스에서 새벽 4시인데 라이브 계속 듣고 있다고. 새벽 4시인데 주무셔야 될 텐데. 제 오늘 TMI? 저는 아직 밥을 안 먹었는데 처음 입에 들어온 게 에스프레소 스무디입니다. 굉장한 TMI죠. 그리고 일어난 지한 15분 정도 안에 V라이브를 켰어요. 괜찮죠? 또밥 추천해 주세요. 밥 추천해 주세요. 저도 점심, 오늘 점심 먹을 거 추천해 주세요. 비빔밥. 저희 매니저님이랑 같이 먹을 밥을 추천해 주세요. 피자, 계란말이, 두루치기, 두루치기 먹으라고, 이렇게. 닭갈비, 오. 좋은 게 많네요. 앞에서. 아, 좋은 게 많네요. 네, 아, 좋아요. 좋은 게 많습니다. 부대찌개. 와, 부대찌개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네요. 닭갈비에 김가루 솔솔 뿌려서 밥 비벼 먹기. 네. 아, 좋네요. 뚝배기 불고기. 다음 주에 시험 있으시다고? 파이팅! 바나나 우유 좋아요? 바나나 우유 맛있죠? 좋아하죠? 뚝불, 뚝불. 국밥. 닉네임이 홍중학교예요. 감자탕, 오므라이스. 고를 수가 없는데? 피자, 치킨, 젤리. 이거 무슨 점이에요? 피자, 치킨, 젤리. 젤리. 아, 디저트로. 아, 그럴 수 있겠다. 피자, 치킨을 먹고 디저트로 젤리. 아, 근처에 국밥 맛집 있다고?
아, 있다고 있구나. 파스타. 중화요리. 맞네요. 좋아요. 이 중에서 하나 먹을게요, 제가 오늘. 너가 가장 좋아하는 텔레토비는 누구니? 텔레토비. 누구 있죠? 보라더리, 뚜비, 나나, 보. 네 명이에요? 네 명이에요? 걔네는 뭐예요? 걔네는 정체가 뭐지? 인형인가? 아, 동산에 사는 인형인가? 뭐, 하여튼 저는 보라더비, 뚜비, 나나, 보. 대장이 보라돔이에요? 정체는 텔레토비래. 모든 게, 나 앞에 정체 텔레토비구나. 저는 뭔가 이름이 뽀가 좋네요. 뽀니까.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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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재밌다.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읽고 싶은데? 어딨지? 오빠, 나 진짜 태명 뽀였어. 태명이 뽀셨다고. 나중에 뽀님. 맞아요. 닉네임이 생기셨네요. 뽀님. 책 읽고 있으시다고. 이거 홍모닝 들으면서 빨래 널고 있다고. 하이, 헬로우. 굿나잇. 자, 제가 원래 빨간색을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엔 약간 무슨 색을 좋아하냐 물어보면 대답을 쉽게 못하겠어요. 요즘 그냥 모든 색깔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막 빨간색을 되게 유독 아껴 썼는데 요즘 또 그렇진 않아요. 빨간 머리를 너무 오래 해서 그런가? 그래서 요즘 막 빨간 머리가 제일 좋아요 막 이러진 않는데 빨간색이 제일 좋아요 이건 아닌데 요즘 꿔바로우 좀 누구 죄송해요. 꿔바로우 맛있다고. 꿔바로우 맛있죠. 아이고 댓글을 그냥 나 죄송합니다. 댓글을 읽다가 죄송해요. 꿔바로우 정말 맛있다고. 정말 맛있다. 네, 정말 맛있구나 꿔바로우가. 네, 요즘 색깔 다 좋아하고 노란색 좀 좋아해요. 요즘 노란색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홍밤은 언제? 홍나잇도 한번 해야 되는데요. 그죠? 데뷔 전에 제 예명 몇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예명 후보 중에 럭키가 있었고요. 팬이 있었고. 그니까 팬이 그 피터팬 할때 팬이었어요. 팬이 있었고 럭키 있었고 또뭐 있었더라? 뭐 이것저것 있었거든요. 근데 럭키는 저희 그 연습생 때 매니저님이 그냥 지어주신 거였고 팬은 제가 어느 시기에 딱그 엄청 그 동화에 엄청 빠져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제가 피터팬이라는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걸 이렇게 말하면 되게 웃긴데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과거니까 나는 늦지 않고 영원히 젊은 음악을 하겠다. 나는 평생 이렇게 어린 감성으로 신선한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모음으로 팬을 해볼까요? 그래서 했다가 그냥
에, 우리 다 본명으로 하자. 그래서 본명으로. 나는 홍중이가 홍중이로 데뷔해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팬이었으면 큰일 났을 것 같아. 막 뒷머리 막 이렇게 달고 막 이렇게 막 뒷머리 엄청 긴 머리하고 막 할라할라 묻었었는데 이름이 팬이야. 좀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아침에 잠깐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소통도 하고 싶고 해가지고 잠깐 켰는데 어때요? 괜찮았어요? 제 이름이 본명이 아닌 줄 알았다고. 저도 홍중이란 이름을 사실 어렸을 때는 좀 별로 안 좋아했던 게 어린 마음에 왜 보는 사람들마다 제 이름을 발음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홍준, 홍종, 홍준이 진짜 많았고 호중, 호준 막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내 이름이 너무 어려운가 봐 사람들이 말을 잘 발음을 잘 못하신다고 이름 바꾸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딱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기점으로 제 이름이 되게 좋아졌어요. 뭔가 특이해서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아침에 한번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왔는데 어땠나요? 오늘도 잠깐 이렇게 했는데, 아우, 목소리만 이렇게 아침에 잠깐 30분 한 건데, 5만 분이나 들어주시고, 또 좋아요도 250만 개나 눌러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오늘 하루 또제 목소리 듣고 좀, 이렇게 좀 신나게, 재밌게 이렇게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해외에 계신 팬분들은 제 목소리 듣고 또 굿나잇 했으면 좋겠고, 네. 좀, 네, 오늘 또 되게, 저도 오늘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시작해서 되게 신나게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를. 좋습니다. 식사, 아까 추천해드린 것 중에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고, 저도 맛있는 거 먹을게요, 여러분.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댓글 몇 개만 조금 더 읽고, 나가게요. 가기 전에 냉면 먹을 때 물냉반집, 비냉반집 알려주세요. 아, 이런 거 되게 TMI 이런 거 좋죠. 제가 이런 건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저는 비빔냉면파입니다. 물냉면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고, 목소리, 아, 사랑해, 사랑해 좀. 댓글 최대한 많이 읽어드리고 갈게요. 현대용 홍중이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뭐 먹었는지 알려줘요 꼭. 홍중 베스트 보이. 홍중 베스트 보이. 떡볶이 썰어라. 홍중 사랑해. Billie Jean is not my lover. 아 댓글 맞네요. 네, 홍중, 마이 엔젤. 아까, 막,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갈 때, 여러분은 저한테 이렇게 불러주신 애칭들이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막, 딸기도 있고, 엔젤, 막, 제 입으로 말하기 많은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지금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직까지도 저 부모님이랑 거의 매일 통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아침이나 이렇게 저녁에 밤에 시간 될때 전화를 드리는데 하면 아직도 처음 딱 전화 받자마자 첫 마디가 내 사랑 이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랬어요. 어이구 내 사랑 어이구 막 이런 그런 그뭐 항상 그렇게 저를 불렀었어요. 그래서 막 항상 요즘에도 전화 받을 때어내 사랑 이러고 그리고 끝날 때 항상 하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엄마가 아들 사랑해 이러면 제가 나도 이러면 나도 뭐 근데 나도 뭐
아 나도 뭐너뭐 맨날 이래요. 그 사랑의 말을 제가 다시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질 않으세요. 그리고 어제도 전화하는데 난 사랑해 얘가 알겠어 밥잘 먹고 그러니까 알겠어 밥잘 먹고 너는 이렇게 하는데 네 하여튼 아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주시라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애칭으로 불러주셔서 저도 이제 들어가서 아 오늘은 엄마랑 아직 통화를 안 해서 여러분하고 약간 통화했으니까 어머니랑 아버지랑 또 통화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걸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끝나고 바로 전화를 드릴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그 이제 끝나면서 부모님께 연락을 좀못 드리신 분들 있으면 이 기회로 좀 드려보시고 네,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고마워요.